라면 먹을 사람. 네, 이건 GS25시에 나온 언양식 불고기 김밥이라는데요. 예, 왠지 느낌 포장은 옛날에 김혜자씨 나오던 그 뭐죠? 엄마의 김밥인가? 그거랑 비슷하네요. 물론 음료수를 물어줘서 구입을 한 거고요. 그 기존에 저번에 참치김밥 한번 보여드렸는데 비싸기만 좀 가격만 바꿨는데 불고기김밥도 안 보이고 또 언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. 뭐 언양 불고기에서 유명한데 예, 볼까요? 재료 아, 영양성분이구나. 예, 칼로리는 318칼로리, 당류, 단백질, 지방, 포화, 트리플 있고 나트륨은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예, 요즘 안 그러던 이유도 그러네요. 한국 대리카 후레쉬에서 나온 거고요. 아마 불고기 양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. 재료도 한번 볼까요? 단무지, 절임무, 언양식 불고기 소스, 백설탕, 고기가 돼지고기네? 예, 소고기가 아니고 뭐 이런 정도의 제품에 소고기는 잘 안 쓰죠. 불고기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소고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돼지고기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. 터졌다. 두 개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맛은 꽤 괜찮습니다. 1500원인데 예전 거는 1200원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값이 오른 거죠? 근데 기존 거랑 뭐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은데 뭐 고기가 언양식으로 바뀌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뜯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네, 고양맛살, 뭐 단무지, 당근 안에 김이 또 들었네요. 김이 또 들었고 뭐 시금치 같은 거 들어있고요. 네. 불고기 씹히는 맛이 아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꼭 느낌은 소고기 먹는 듯한 그러면 좋은데 뭐 앞으로는 저가의 김밥은 없어지고 최소한 한 1500원 정도에 팔라고 했는데 요즘 정책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뭐 괜찮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특히 음료수 주실 때나 한번 가보시면 또 하나나 두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나 잘 안 팔려서 음료수랑 같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